자, 중사 문법 생략,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 계속 문제풀이 이어가겠습니다. A.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 어구는 뭐 어떤 단어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밑줄을 그어라.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풀이 하기 전에 used to ride는 뭐 해오라 했는데, 일단 When she was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used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조동사라고 불렀어. 맞습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답게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used가 무슨 뜻도 있고 뭐뭐에 일단 익숙해진 이란 뜻이 있었죠. 자, 익숙하다라고 안 했어. 됐습니까? used가 뭐뭐에 익숙해진 이란 뜻이니까 이 앞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he was used to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riding a bike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했었죠. 2번 뜻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she was used to riding a bike의 뜻은 뭐예요? 자전거 타는 것 에게 뭐 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자전거 타는데 익숙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be used to라는 수거인데요. 수거죠. 주의해야 될 것이 to가 전치사의 to라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형태에 허용되는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동태죠. 문법적으로 얘는 1번은 조동사, 2번은 수거, 3번은 수동태였다. 그러면 얘 의미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란 뜻이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his book is used to 뭐 할까? this book is used to 비 as 어 pillow 할까? Okay, this book is used to be as a pillow. 한번 뜻이 pillow가 뭐예요? pillow 되게죠. 그러면 이 책이 사용된다. 뭐처럼 되기 위하여? 베개처럼 되기 위해서.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고 베고 누워 자는 책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뜻으로 수동태 뒤에 수동태, 요 부분이 수동태고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 이 책이 사용되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니까 이번엔 다시 아까 전에 2번에 be used to 하고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지만 다시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 to 부정사로 이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kay, I fell asleep while I was writing a book, reading a book 같은 경우 1, 2, 3, 4, 5 하라 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Okay, 그래서 I fell asleep 해도 되고 fell 대신에 뭘 써도 같은 뜻이야. I was asleep 써도 똑같은 뜻이죠. 끊어읽기 하면 나는 뭐 했다? 잠들었다.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엄청 길이는 길지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hile I was reading a book 같은 경우에 1, 2, 3, 4, 5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필요가 없고요. I fell asleep 부분만 보면 되니까 이건 몇 형식이에요? 2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asleep에 대해서 뭔 얘기했습니다. asleep의 품사는 뭔데? 형용사인데 asleep baby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얘기했어.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2형식, 5형식의 보어,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슬립 같은 경우에는 보어로만 사용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퍼포먼스 뭐 나왔고 뭐 이즈? 오케이, 이즈의 물음표 왜 했지? 아, 이즈가 왜 됐냐?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When young 됐습니까? She used to ride a bike.
그래서 when 영어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마치 이건 뭐 같냐 하면 뭐 무슨 문법하고 비슷하냐 하면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겹쳐서 배우고 있는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사구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구문하고 예 지금 시워드 날아가는 거하고 유사한 부분은 전부 다 어떤 애들이 만들어낸 거다? 게으른 애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다. 얘를 분사구문으로 또 간단하게 when 0도 간단하게 됐지만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냐 when 날려버리고 she 날려버리고 being 0 she used to ride a bicycl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뭔가 좀 단순해진다는 건 분사구문 쓰는 것과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과 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해서 읽으면 2번 읽어볼까요? I fell asleep while reading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략했던 부분 1번과 2번의 공통적으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됐습니까? 이 부분이 부사절이라면 I fell asleep이 뭐고 주절이고 She used to ride a bicycle 같은 거 주절이죠. 이 주절에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차적이죠. 뭔가 부가적이야. 문장의 형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주어 플러스 be 동사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단 얘기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문법을 왜 배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When she was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하면 틀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해석이 잘 되겠죠. 근데 갑자기 when young 이런 식으로 while reading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문장이 마찬가지 아 그냥 뭔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문법적인 거 왜 when도 그렇고 while도 그렇고 다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가 없을까 라고 너무 따지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practice the flute every day before the performance if necessary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해보면 플룻 연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래요. 오케이, 언제 공연 전에 퍼포먼스의 뜻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공연이겠죠. 그 외에도 뭐 작업 업무 업무 실적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공연 전에 그 다음에 if it is necessary의 뜻은 만약 그것이 필수적이라면 it은 뭐 드시웠어요? practicing the flute every day 대신 왔죠. If practicing the flute every day is necessary 매일매일 플룻 연습하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매일매일 플룻 연습을 공연하기 전에 꼭 하렴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if it is necessary도 마찬가지 if it is necessary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한다 뭐에 무슨 절 조건에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if necessar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4번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Though tired,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 그래서 비록 피곤했지만 그는 외출했다. 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피곤했지만 외출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though tired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 양보에 부사절이죠. 1번 2번은 시간의 부사절이었고요. 됐습니까? 3번은 조건의 부사절이고 4번은 양보의 부사 계속해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도 생략해서 읽으면 meet will be good for a week if put in the refrigerator. 그래서 it is 부분을 생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f put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해석해보면 고기가 어떨 것이다? 상태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겠죠. 고기 상태가 괜찮을 거야. How long? 일주일 동안이죠. 이번 주 동안이라고 하고 싶으면 during this week라고 해야죠. 어떤 것 동안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고기의 상태가 괜찮을 거다. OK,
오케이. If it is put in the refrigerator, 이 부분 해석하면 만약 그것이 냉장고 속에 넣어져 있다면 이라는 해석인 거죠. 그쵸? 만약 고기가 냉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으면 일주일 동안은 상태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it은 뭐 대신 왔고 meat 대신 왔고, meat가 put을 해요? put을 당해요? put의 뜻이 넣다인데 집어넣어진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동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니까 put은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s가 있어줘야 되겠다. If meat is put in the refrigerator. 그래서 if meat is put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is도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문제하고 반대입니다. 생략된 걸 되살리라 그래요. 그럼 되살려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has not visited는 조사해온 결과 뭡니까? 경험. 그렇죠? 그래서 그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보진 적이 없었다.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시제를 사용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부터 생략된 거 되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As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As she was a young artist. 그렇다면 이 as가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일지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되겠죠? 1번 문장 해석하면 그녀가 젊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다. 너무 어린 예술가라서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니까 그렇죠. because since죠. 그렇죠. 그러니까 why was she not famous? why wasn't she famous? 왜 그녀는 유명하지 않았니? because she was a young artist.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she was가 생략, 부사절에 있는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주어를 생략하려고 하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동일인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생략된 부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are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해석하면 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너는 나를 불러야만 한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날 불러야만 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 are 했죠. 그래서 1번과 2번 비교해보면 1번은 시제가 과거죠. 그렇죠? 시제 일치. 여기에 she was not famous 하고 일치시킨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you should call me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당위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when 부분도, when in danger 부분도 현재 시제라 되니까 you are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are in danger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시간에 또 부사절이죠. when should I call you?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be 동사. 여기에 you 하고 여기에 you should 할 때 동일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if it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그래서 꼭 해야만 한다면, 만약 꼭 해야만 한다면 너는 사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대학교 가면 가끔 오픈 테스트 이렇게 하면서 뭐 교재나 뭐 필요한 자료 다 꺼내놓고 시험 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시험인 모양이죠. 되게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거죠. 사고력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낸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한 것만 가지고는 답을 쓸 수 없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를 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if it is necessary 에서 it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은 뭐 대신 왔다? if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 만약 사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너는 사전을 사용해도 된다. using a dictionary 대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여기에 주어인 조건의 부사절이죠. 이거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어쨌든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점은 1, 2번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it하고 여기에 있는 you는 다른 주어지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if necessary만 가지고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까지도 생략할 수가 있다. 다른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자 4번 되살려서 읽으면 the, he, 그렇죠, is를 써야죠. The, he is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자, 그래서 왜 내가 이걸 했냐, 여기에 무슨 시제로 표현했습니까? 현재 완료로 했으니까 이 he가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이 파리에 온 건 언제 일이지만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무슨 시제에도 파리에 있는 거야? 현재도 파리에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방문 안 했다죠.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긴 합니다. The he has been to야, has been in이야. in이죠. 그렇죠. has been to는 어디 가본 적이 있다고. has been in은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살고 있는 거, 계속 있는 거죠. 어떤 곳에. 그래서 if he is in Paris나 if he has been in Paris, 이 두 가지 선택지는 가능하고요. 정답으로. 하지만 뭐는 안 된다. he was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이런 것을 생략할 수가 있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가능하면 나와 같이 가자라는 표현은 come with me if possib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it is 생략이고 it은 coming with me 대신 왔죠. if coming with me is possible.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언제 네가 호수에서 수영할 때는 누가 네가 조심해야만 한다. 네가 조심해야만 한다.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주절이라고 부를 거고요. 네가 호수에서 수영할 때는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절이죠. 그래서 네가 조심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주절이니까 주절로 먼저 시작했네요. 그래서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when. 오케이, 그렇죠. When swimming 정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이과의 제목이 뭐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가 생략된 거죠. When you are swimming in the lake. When swimming in the lak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비록 게을렀었지만 누가 그녀는 언제 점심 식사 후에 뭐 하곤 했었다? 산책하곤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문법적으로 그녀가 비록 게을렀었지만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여기에 she used to take a walk죠. 일단 정답은 the lazy죠. the lazy she used to take a walk after lunch고요. the하고 lazy 사이에 생략된 말은 the she 그쵸 was죠. 왜냐하면 뒤에 used to take a walk를 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책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긴 무슨 시제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The she was lazy. The laz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계속 프린트가 나오고 있을까? 뭐가 이렇게 계속 프린트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똑똑하네. 어? 기말고사. 예, 기말고사 됐습니까? 예, 카톡으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숙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예,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중간고사 이제 끝났는데. 예, 뭐 지인아 뭐 너무 그렇게 툴툴거리지 마. 이제 뭐 이거 시험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세 번밖에 안 남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지 뭐. 고등학교 시험도 몇 번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 남았네 뭐. 많은 거죠. 뭐가 많아. 금방이야. 지는 다쳤다고 저지랄 하죠. 오케이. 자, 일단 배우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써보라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그녀가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무엇을 그림을 뭐 했다? 그렸다. 자, 일단 저 이 과의 제목대로 안 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밑에 것도 끊어읽기 하죠. 오케이. 만약 어떻다면,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 오늘 밤에.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뭐해라? 전화해라. 됐습니까? 아니 너는 필요 없겠네. 이게 명령문 처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먼저 음악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를 쉼표 쓸래? 쉼표 안 쓸래? 승민아 쉼표 쓸래? 쉼표 안 쓸래? 쉼표 안 쓸래? 오케이. 그러면 시작은? 저러고 있죠. She drew a picture. 오케이. 쉼표 안 쓴다며. While.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while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분할이 시작됐어. 그렇다면 이 과의 문법을 적용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 주어랑 be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She wa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과의 제목대로면 while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쉼표를 안 쓴다는 말은 무슨 절부터 시작하겠단 말이야? 주절부터 시작하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이 생략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죠. 뭐 날려버리고 다른 정답은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하고 선생님 완벽주의자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쉼표 쓸래 말래? 쉼표 쓸래? 그럼 시작은? If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명령문이니까 call me to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제목처럼은 If necessary, call me tonight. 됐습니까? Is 뭐 되셨어요? Calling me tonight. If calling me tonight is necessary, call me tonight.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데없이 길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에 워크북은 다 풀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특수구문. 먼저 특수구문 세 가지 정도 나왔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먼저 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치가 있었죠. 도치하고 강조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문법의 거의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질구레한 거 많이 넣어놨다 했어. 강조에는 동사 강조 있죠. 이번 시험 범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명사 강조가 있죠. 이렇게 동사 강조 뭔지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do, does, did 꺼내쓰기. 명사 강조는 조금 몇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 뭐가 있었고 더 very man 바로 글마 그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었다?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 말고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다? 직접 스스로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명사의 강조. 그 다음에 강조 3번은 뭐 할까? 부정어의 그렇죠. 강조. 어떻게 해석되는 녀석이냐? 전혀나 도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어, 부정어 at all과 그 다음에 부정어 in the list였죠. not at all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not in the list 이런 식으로 부정어의 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긴 거 할까? 뭐? it that
강조 구분이고 얘는 이미 시험 쳤죠. 됐습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느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바꿔 쓸 수 있었는 거 있었고요. 오케이. 강조 이게 다인가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강조가 아니잖아 그건. 강조는 이렇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쓸 자리가 없네. 도치. 도치는 뭘 보고 도치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도치의 핵심은 일단 동사 주어로 어떤 전동 되어 있는 거 됐습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데 동사 주어처럼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의 1번은 부사구의 도치였고요. 주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고, 그래서 뭐 here comes James인데 James를 안 만기려봤자 하면 here he comes 해야 되는 게 부사구의 도치에서 주의해야 될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의 도치가 있었냐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게 있었고, 부정어의 도치가 고1 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온다 했어요.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럴 텐데, 첫 번째 도대체 뭐가 부정어인지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부정어의 가장 대표자는 not이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했는 애들 있죠. 일단 뭐 제일 먼저 never도 부정어일 거고요. 또 seldom, hardly, rarely 빈도부사에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 있죠. 거의 하지 않는 hardly, seldom, rarely 대표로 hardly 써놓죠. 뭐 또 little, without도 있고요. without 덩어리라든지 without의 덩어리라든지 without은 그냥 못 올 거고요. 뒤에 뭘 끌고 앞으로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without 덩어리 또 few라든지 little이 있었죠. few, little 뭐 표정 뭐 a few는 긍정적인데 a little은 긍정적인데 few 하고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little money do I have 이렇게 되겠죠. I have little money에서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시키면 난 돈이 거의 없어를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부정어 도치해봐 하면 얘만 보내면 안됩니다. 이게 동어리니까 little money do I have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부정어에서 한가지 더 조심해야 될건 이게 절대로 의문문이 아니라는거 do I have 하니까 마치 묻는 문장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도치하면 뭐가 또 생각나나요? 나도 마찬가지야 so do I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neither do I do I do I am I am I 이렇게 하죠. 그렇죠. so can I 이런 것들 so should I neither should 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와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도치였죠.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so I am 하면 뭐라 그랬지? 아니, 상대방이 you are really handsome 이랬어. 그렇죠. 내가 좀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치되지 않았을 땐 indeed I am의 뜻이라 했습니다. You are really handsome. So I am. 아마 indeed I am handsome. 맞아. 진짜로 내가 좀 잘생겼지 이런 의미다. 나도 마찬가지야가 아니고요. 도치되지 않았을 때와 도치됐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그렇죠. 부정 중에서 이제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니까 뭐 할 게 많죠. 특수고 보니까 자제구려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가 좀 많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동사의 강조 해석상 뭐의 의미다 really 이런 의미란 말이죠. 됐습니까? 라는 의미로 일반 동사 앞에 있던 do나 does나 did를 꺼내 쓴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알려준다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라는 표현을 알려준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I d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announce의 뜻이 알려주다 하고요. 얘의 사람 명사형이 뭐예요? announcer죠. 아나운서라고 하죠 보통. 됐습니까? 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강조, 명사, 부정어의 강조, 뭐, 더 베리, 셀프, 제기대명사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애돌과 인더리스트죠. 그래서 직접, 바로라는 의미로 제기대명사, 뭐, 직접, 바로가 아니고, 스스로라고 해야죠. 뭔 소리야. 됐습니까?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스스로 했어요. I myself did it. 이게 있고 제기대명사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라는 의미를 쓰고 싶을 때는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그래서 누가 내 여동생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잘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하다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문법적으로 뭐다? 부사다. 됐습니까? 그냥 부사니까 그래서 무슨적 용법이다? 강조적 용법이고 그렇다면 끝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My sister herself made this t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1들도 제기대명사 좀 했어요. 중1들도 제기대명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자꾸. 그렇죠? My sister made this table oneself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니들은 그런 적 없죠? 그렇죠? 그렇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여긴 당연히 herself 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 책이다?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었던 바로 그 책이다 라는 표현은 This is the very book that I've los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내가 잃어버렸었던 그 책이네. 뭐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뒤에 요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괄호 해도 되겠죠. This is the very book I've lost. 오케이. 그래서 뭐 전혀와 도무지 보입니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I was not surprised at all. 어찌 놀라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또 그래서 부사죠. 부사. 부사니까 부정어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부정어가 명사가 아니니까 어찌시로 꾸며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에 대한 정리.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은 동사를 제외한 거. it that 강조 구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니들 그동안 뭐 열심히 구경했으니까 끊어있기 열심히 구경했으니까 그것만 할 줄 알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수 없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지 그렇게 했으니까 됐습니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알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어. 그러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위치를 쓸 수가 있죠. what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제외한 문장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며 뭐 it 뒤에 is가 올 때도 있고 was가 와야 할 때도 있고 뭐 will be가 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주절에 원래 문장의 시제가 뭐인가에 따라서 뭐 is나 was나 will be 이런 게 올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냐에 따라서 who, whom, which, where, when 등을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met, had, what, coffee, where, cafe, when, yesterday. 그래서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것만 형광펜칠하라면 met이랑 coffee랑 at the cafe랑 yesterday죠. had 빼곤 다 된다. had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met, did have coffee. 그렇죠.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it was met that 또는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it was coffee that Matt had at the cafe yesterday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커피였어. Matt이 어제 카페에서 먹었던 것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했죠. It was at the cafe. at the cafe니까 where. that 대신에 where. 그 다음에 when이 왔으니까 it was yesterday가 와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 강조 구문도 빡세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 대시 마치 뭐처럼 보인다?
관계사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요? 오케이. 만약에 얘가 관계사라고 착각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두 번째, 이 녀석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얘를 뭐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생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사로 착각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3번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자리에 대시 있으면 틀렸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관계부사 더 카페가 왔는데 더 카페, 여기 만약에 관계사 문법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더 카페를 뭐 해보려 하냐면 뒤에다 두 문장 분리하면서 집어넣어보려고 그래. 그럼 Matt had coffee. 뭐 더 카페니까? at the 카페니까. 어? 달고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관계부사 자리인데 여기 대시 어떻게 돼? 이럽니다. 생긴 게 관계사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니들 했던 그 뭐야 그 토르 나오는 그 거기에도 보면 the present was a 뭐였더라? 뭐 the present was a sphere였나? 그렇죠? 그렇죠? that never missed 뭐 its target, its goal 뭐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때 생긴 게 꼭 it that 강조구문처럼 생겼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it이 it 대신에 that도 되고 the present로도 교체가 가능했었어.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본문에서 이때 강조구문은 it was we that it is we that are the best Smiths. 이게 대표적인 이때 강조구문이었죠. We are the best Smiths. 이거를 강조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그때 it은 that으로도 치환 안 되고 뭐 대신 온 게 아니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 이때 강조구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때 강조구문에 대해서는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관계사랑 섞어 놓으면 자칫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훈련을 계속 시켰냐? 야, 이 it 뭐한 놈이야? 어? 뭐 대신 온 거야? 뜻이 있어 없어? 어? 그거를 계속해서 찾도록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제 도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나무 밑에서 한 노인이 자고 있었다. 이거 보니까 시제를 먼저 얘기하면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저 어떤 애들이 뭐라 그런다? 나무가 자고 있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래 문장대로 되돌리면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 그러니까 an old man was sleeping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다? 동사 주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로 했을 때는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됐습니까? 도치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죠.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도치될 수가 없다. SV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온다라는 표현은 here it comes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 여러분들 중1 때 만나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시켰어. 그러면 그 물건을 내주면서 그 점원이 뭐라 한다? here it is 또는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는 never, little, hardly, seldom, without, few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땡겨져 왔을 때 내 안에 not 있다죠. not이 없네. no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누가 다를 구성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현재 완료, 과거 완료, have pp.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동사가 막 앞으로 날라, 부정어랑 같이 무슨 어를 타넘고 지나간다? 주어를 타넘고 지나가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가 빠져나와서 앞으로 가고, 그래서 꼭 묻는 문장처럼 느껴지고, can이나 will 이런 게 끌려나가고, 그 다음에 have가 끌려나가고, 주어 나오고, 그 뒤엔 pp형이 남아있고, 이런 식의 어순이 된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절대 없었었었다 이러고 있죠. 무엇을 한 방 안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난 방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never가 앞으로 끌러나가죠. 그럼 어떤 어순이 된다? Never had I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치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렇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표현.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뭐 am I, do I, can I, have I 이런 식으로 had I 이런 식으로 어순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좀 쉬고 싶어 한다. 뭐라 그랬더니 he wants to take a rest. 그랬더니 그녀도 마찬가지야. So does she. 여기에 있던 does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놨죠. 그럼 또한 아니다 할 때 neither 동사 주어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뉴욕에 갈 수 없고 그리고 그녀도 안 된다라는 표현 어떻게 했다?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됐습니까? 그래서 또한 아니라 뭐 다음에 쓴다? 그렇죠. 부정문 다음에 쓴다? 그럼 되겠네요. 오케이. 낫 있는 문장 다음에 마찬가지로 못한다. 조심해야 될 건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치 그녀가 할 수 있다처럼 보이지만 얘 안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그녀도 마찬가지로 못한다 라고 해석해야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긴 문장을 읽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의미 파악을 거꾸로 정반대로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책에 없는 거 얘기했었죠. You are handsome, so I 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부분 부정, 전체 부정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Everyone likes her.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Not everyone likes her 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한다 하고 싶으면 everyone doesn't like her.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다 이걸 전체 부정이라 하죠. 근데 여기 교재에서 전체 부정은 이런 표현 말고 이런 표현 말고 뭘 쓰고 있다? No one 또는 no one 해야 되겠죠. No one likes her. 이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everyone likes her에서 not이 이 자리에 없을 때는 전체 긍정인데 전체 긍정을 만든 게 누구 때문이다? every, all 이런 것들, both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전체 긍정을 만드는 단어 앞에 not을 쓰면 부분 부정이 된다. 그래, 전체 긍정을 만드는 거죠. Everyone likes her. All people like her. Both of them like her. 맞습니까? Always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모두 다, 뭐 전부 다, 둘 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의미입니다. 내가 맨날 TV만 보는 건 아니에요. 딴 거 할 때도 있어요. 라는 표현은 I do not always watch TV. 나는 항상 TV만 봐요는 뭐야? I always watch TV죠. 오케이. 뭐 벌써 한여름 같아 애들이. 오케이. I always watch TV는 전체 긍정이죠. 전체 긍정이 된 이유가 always 때문이고 always 앞에다가 not을 넣으니까 부분 부정이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부정은 none, never, neither 또 나왔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다. 그들 중 아무도 고등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오케이. 자, 만약에 그들이 두 명이었다 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그 사람 둘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neither of them is high school students라고요. student라고요. High school student라고요. Neither of them 뭐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요. 저 몰랐으면서 눈만큼 뻑뻑거리고 있죠. 그렇죠. Students 해도 안 된다고요. 수에일치 됐습니까?
이것도 왜 이래? 야, 뭐, 어제 뭐 했어? 어? 뭐라고? 아, 오늘? 어제 갔는데 뭐술 한잔 했냐? 어? 숙취야? 이것들아? 막걸리 한잔 했어. 아유, 그렇구나. 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전 대통령이야? 사람들 모아놓고 막걸리 한잔하게. 자, 그 다음에 생략에서 공통 부분의 생략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부사절인 경우에, 여기에 부사절인 경우에 그렇다. 의 경우. 오케이. 그래서 뭐 공통된 거 생략할 수 있다. 반복된. 그러니까 이 공통 부분의 생략이라는 문법은 설명은 무지하게 쉬운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애들이 이 생략이라는 문제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생략된 걸 생각 안 하고 막 보다 보니까 뭔가 어법적으로 틀린 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반복되는 거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생략하고 읽어볼까요?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un 해놓고 and 나온 다음에 the sun이라는 마치 주어 할 것처럼 생긴 녀석이 나왔는데 갑자기 동사가 없어. 당황하지 말라고요. 생략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A가 뭐래요? 오케이. 뭐라고? Did you me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 you meet John? 그랬더니 Yes, I did. 이좀 설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did가 대동사고요. Yes, I met John 대신 왔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번은 뭐라고 설명했냐? Then과 as는 원래는 뭐다? 저러고 있죠. 원래 접속사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접속사란 말은 뒤에 뭘 끌고 다닌다? 주어 동사를 끌고 다녀야 되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네가 나만큼 키가 크다. 너는 뭐 네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이런 표현은 you are taller than I am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아이고 I am으로 끝나니까 뭔가 이상해. 그렇죠? I am 하고 말을 더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일단 없애봤어. 그랬더니 I로 끝나. 아이고, I로 문장을 시작한 거 말하는데 I로 시작한 건잘 없었는데. 에이, 그러면 얘를 얘 생략했을 때는 뭐 하죠? 그냥 미로 해버리자. 원래 원칙에서 벗어난 표현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Jack walks faster than S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반복되면 to만 쓴다 했고 얘를 보고 대 부정사라 했었어요. 대부정사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to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약 네가 오기를 원한다면 와도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you may come if you want to com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에 if를 기준으로 if 앞에 come이야, to come이야. come이죠. to come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뒤에는 필요한 게 if you want to come이야, if you want to come이야. to come이죠. 그러면 반복된 건 결국 뭐밖에 없어? come밖에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앞에 to come이었으면 여기에 to까지 생략할 수 있는데 앞에 come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에 있어야 된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사절에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부사절이야. 뭐 조건의 부사절이거나 양보의 부사절이거나 시간이나 이유의 부사절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주어 동사가 있고 또그 주어 동사가 그 주어가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아. 그러면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t is 같은 경우에 생략해버릴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when에 대한 대답 만약 라면 비록 뭐뭐이지만 더더 이런 부사절들이 주절의 주어 같을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The poor she was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소년이었을 때 그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었다라는 표현은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As a boy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it is necessary, if it is possible, if there is any. 됐습니까? 만약 뭐 괜찮은 영화가 어떤 영화라도 있다면 if there is any good movi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그냥 if there is 생략해보고 if any, if possible, if necessary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All the houses necessary. If painting all the houses is necessary. 그래서 if necessary까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강조.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보이니까? She밖에 안 보이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진짜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시계를 사드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she did buy her father the watch. 그래서 1, 2, 3, 4, 5 중에 4조 됐습니까? 에게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She did buy the watch for her father로 삼형식 전화 for. 그녀가 진짜 샀었어 아버지한테 시계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주어 할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n 하고 he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he does love n although she is not pretty. 약간 이 젠더 감수성 없는 문장이네. 그쵸? 오케이, 그렇죠. 이런 문장 젠더 감수성이 없네요. 맞습니까? 그는 진짜로 앤을 사랑합니다. 비록 그녀가 예쁘지는 않지만. 됐습니까? 자, 좀 이따 다룰 내용이지만 요 부분에 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저기 주어에 그렇죠. 주어가 달랐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although he is not pretty가 돼버립니다. 생략해버리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믿는다. They do believe that he will pass the exam. 그들이 진짜 믿는다.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뭐 that은 뭐하러 했지? 생략해도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라. 그래서 바르게 읽으면 되겠네요. She does enjoy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그녀는 시골 여행하는 것을 진짜로 즐긴다. Okay, to travel 당연히 되겠죠. enjoy니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we did like to go to the park. 우리는 그 공원에 가는 것을 진짜로 좋아 했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did say good things about her. 그가 진짜로 말했었다. 그녀에 대한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는 진짜 그녀 칭찬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he does look happy. 오케이. 셀리는 진짜로 거기에 갔었지만 그녀는 탐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셀리 did go there but she couldn't meet Tom. 오케이. she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것이 정말로 걱정된다.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자, 여기에 있는 her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오케이, 이 음악 듣는 행동을 아이가 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하는 거죠? 얘 없애볼까요?
얘가 없어지면 I do worry about listening to loud music 하면 나는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것을 진짜 걱정하던데 이건 누가 큰 소리로 듣는 걸 걱정한대요 내가 큰 소리 듣는 거를 걱정한다는 뜻이 되죠 얘가 있으니까 그녀가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것이 됐어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 있죠?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미 배웠죠? It is easy for me to swim in the lake. 쉬워. 쉽습니다. For me.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To swim in the lake.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이. 투 부정사의 의미정의 주어는 뭐 플러스 목적격이나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게 동명사라며. 명사라며. 명사 앞에 무슨 격? 소유격이죠. 누구의 음악 듣는 것, 그녀의 음악 듣는 것을 걱정한다. 원칙상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넣으면 된다. 이게 마치 명사 같단 말이야, 명사. her book처럼 처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뭐도 된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사용하면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나는 그가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것이 정말 걱정된다 하고 싶으면 I do worry about his listening to loud music 또는 I do worry about him listening to loud music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남자가 크게 듣는 것을 내가 걱정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배울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Work out이 뭔 뜻일까? 운동. 그렇죠. 운동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건 work out.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 승빈이. 네. 요새 무슨, 뭐, 호그와트 다닙니까? 그래서 난 진짜 운동한다는 I do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린다 hopes it will clear up tomorrow 그래서 린다가 희망하죠 오케이 얘 비인칭 주어니까 날씨 얘기하고 있네요 내일 활짝 개기를 그러니까 린다는 내일 날씨 활짝 개기를 진짜로 희망한다니까 린다 will be clear, it will clear up tomorrow 미안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가 결정했었다 to come to the meeting 그래서 회의에 오는 것을 회의에 오기로 결정했는데 진짜 결정했다 he did decide to come to the meeting 오케이 okay, 그래서 coming 되겠죠 그렇죠 decide를 like처럼이니까 want처럼이죠 뭔 끄덕끄덕이야 아이고 x 하면 안 되지 want처럼 to do만 좋아하면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agree to d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 두 가지 더베리와 제기대명사 부정어 동우지 두종 이종 세트 error in the list. 오케이. 그래서 she wrote the letter to him. herself를 해석하면 그녀가 직접 그에게 편지를 썼었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Did she write the letter to him?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 부사면 수식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강조요구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찾아 헤매왔던 바로 그 책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This is I've been looking for 그래서 여기에 대시 생략했죠 관계사절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looking for the book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좀비니까 Okay, I've been looking for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고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 그렇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으면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는 중인 바로 그 책이다. 됐습니까? 이것도 곧 시험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고요. Have been doing. 그 다음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e machine did not help us to do the work in the least. 해석하면 기능은 우리가 그 일 하는 것을 도무지 도와주지 않았었다. 1, 2, 3, 4, 5 중에 5, 3, B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do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have, let은 완전한 사역동사고요. help은 준사역동사니까 to do 또는 do 모두 형용사. 도무지 도움이 안 됐어 그 일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 고쳐서 바로 읽겠습니다. I solve the problem myself. 오케이. 해석하면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풀었다, 해결했다. 여기에도 체크 표시하면 되겠죠. I myself solved the problem.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어떻게 풀었어? 직접 풀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치면 This is the very music I wanted to listen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2가 왜 있어야 되지? 2로 끝나는 게 되게 어색한데? So I listen to the music이니까. 됐습니까? listen the music 이런 표현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내가 방금 설명한 건 music 뒤에 또는 I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고 대시 생략됐다는 얘기고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다? 관계사니까 선행사인 the very music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하지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좀비고. 근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This is the very music 더하기 I wanted to listen the music이 아니고 listen to the very music이니까 얘는 살아 있어야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At all 하든지 또는 in the leas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어의 강조였고요. 다음 그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she wasn't tired at all in the least고요. 부정어의 강조였고요. 다음 셀리가 직접 그 피자를 만들었으면 셀리 made a pizza herself. 오케이. Sally herself made a pizza. 어떻게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는 어제 누가 어제 구매했겠어? 그가 어제 구매했던 바로 그 컴퓨터를 뭐하고 있는 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using the very computer that he bought yesterday. He bought it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관계사다. 그래서 위치로 바꿨으면 되겠죠?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안 된다? 선행사가 그냥 일반적인 녀석이 아니고 바로 the very죠. The only, the same, the very, the first, the best,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관계사 that을 98% 좋아한다. 생략은 가능하겠다. 주격이니까, 아니 목적격이니까. 너무 빠른가요? 적당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련한의 말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보니까 원하지 않는다 스파게티 먹는 것을 했는데요. 뭐 전혀 원하지 않는다 말 만들라는 얘기네. 그치? 맞죠? She doesn't want to eat spaghetti at 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태어났던 장소다 라는 표현을 어떤 해석으로 바꾸란 말이야?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바로 그 장소다 하면 되니까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where 써야 되는 이유는 I born in the place니까 선행사인 the place가 전치사 달고 들어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무지 나는 축구하고 싶지 않다겠죠. 됐습니까? 그래, 난 도무지 축구하고 싶지 않다. Don't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인지 장소인지 시간인지 골라쓰라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대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대 대신에 써 대 대신에 딴 걸로 바꿔 하고 그 다음에 뭔지 보겠습니다. It Mike who spoke first 니까 주어고요. 이 문제를 왜 풀어보고 1번 문제를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냐 하면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바꿀 줄 아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m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주어라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것도 바꿔서 읽고 It was yesterday when she met him at the bus stop 이니까 시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은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It was on the playground where you lost the necklace. 그래서 장소에 부사가 생략, 아니, 강조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바로 마이크였다. 먼저 말했던 사람은 됐습니까?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마이크 스포크 퍼스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은 바로 어제였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만났던 것은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 그렇죠. She met him at the bus stop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왜 yesterday가 제일 끝에 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Where she met him yesterday at the bus stop이 아니고 Where she met him at the bus stop yesterday 라고 하는지 물론 뭐 she met him yesterday at the bus stop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일 때는 She met him at the bus stop yesterday 이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It was on the play 바로 어디에서였다? 바로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였다. 그가 아 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장소는 됐습니까?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 Necklace on the playground 됐습니까? 자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순서는 뭐라 했습니까? 장 그렇죠 방 시 이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At the bus stop이 장소죠. 그러면 Yesterday는 시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을 찾아서 밑줄 거라. 그래서 last weekend 니까 해석하면 바로 지난 주말에 있다 그녀가 그를 방문했던 것은 오케이. 강조받지 않은 문장 바로 갖고요. She visited him last weekend. It is the pink skirt that I want to wear. 바로 분홍색 치마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것은 I want to wear the pink skirt고요. 그 다음에 It was some roses that he sent to me. 바로 몇 송이의 장미였다. 그가 나한테 보냈던 것은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He sent He sent 그 다음 뭐라고? He sent me some 뭘 이렇게 어렵게 해. He sent some roses to me. 해도 되잖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3번 같은 경우에 대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Which를 쓸 수가 있죠. 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인데요. what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관계사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가 컴퓨터 게임 했던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다. It was last night. 또는 when he played computer games 하면 되겠죠. It was last night. 뭐 that은 너무 식상하니까. When he played computer. 뭐 that 한다고 틀린 거 아닌 건 아시죠. 오케이. 산책을 좋아하는 건 바로 샌디야. 샌디에 대한 팩트 전달이죠. 그러니까 시제는 니까 it 다음에 is가 보이죠. 그래서 it is Sandy. Yay. Who likes to take a walk? 됐습니까? 여기에 like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뭐니까? Sandy likes to take a walk니까 Sandy랑 어울리는 like의 형태가 fact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에 맞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잭이 그때 부러뜨린 것은 그의 안경이었다. 무슨 시제니까? 그러니까 it was가 보이죠. 그래서 it was his glasses which Jack broke then. His glasses that which Jack broke then.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Jack broke his glasses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해봐라. that 안 쓸 거야. 그래서 it knows 쳐다보고 is James who knows the answer. 바로 제임스예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it was the car key which I was looking for. 바로 그 차 열쇠였어요. 내가 찾고 있는 중이었던 것은요. 그 다음에 it was the which which we went to last month. 됐습니까? 더 비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which죠. 그리고 여기에 went 다음에 to가 와요. It was the beach which we went to last month. 됐습니까? 분명히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약에 밑줄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면 to the beach였다면 it was to the beach where we went last month 이렇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따 이제 도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 버스가 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ere comes the bu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하면 이번 문장 해석하면 뭘까? 아, 이거는 뭐 여기에 버스가 온다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own came a shower. 됐습니까? 이것도 애들 뭐 샤워가 그 뜻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 샤워가 아래로 내려왔다. 이 샤워가 아래로 내려왔다. 뭔 소리야 이릅니다. 소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near my house. 뭔 뜻이야 이거? 근처에. 어? where에 대한 대답이 왜 여기 있지? 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시작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there is a big tree near my house.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뭐의 일종이다? 도치의 일종이다 라고 이거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There is a big tree near my house. 그 다음에 여기에 그가 도착했다라는 표현은 here. 그렇죠. 요거 조심해야죠. 됐습니까?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실에 세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다. There are three boys in the classroom. 중1짜리 거고요. 어디에? 나무에 누가다 들이 있었다 라는 표현은 on the tree were many fruits.
되니까 주 도치가 일어나줘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은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동주가 아니고 주동이죠. 나머지는 동주입니다. 선생님 2번이 뭐가 동주인데요? 여기에 R가 동사고 주어가 3 보이니까 동주 맞고 그 다음에 동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쵸? 3번은 문법이 그쵸? 부정어에 놓치죠 이번엔. 됐습니까? 이 순서 맞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의 시제는 I can hardly believe 이시죠? 그쵸?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니까 hardly 앞으로 가고 그쵸? hardly can I believe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어의 노치는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뭔가가 앞으로 가는데 비동사면 직접, 일반 동사면 숨어있던 do, does, did 꺼내쓰기, 조동사면 조동사 앞으로 가기,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건 have가 앞으로 가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시제는 현재니까 일단 부정어 도치 안 된 건 he little knows about dancing. 됐습니까? 그러면 little이 앞으로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건 does죠.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 does he know about dancing. 됐습니까? does he know 라고 해서 절대로 묻는 게 아니라고요. 부정어에 놓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이사 온 후 행복하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네요. 시제는 현재죠. 현재입니다. 됐습니까? 아, 현재 아니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뒤에 봤더니 since I moved here가 보이죠. 그렇죠? since 뒤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니까 이런 거 딱 생긴 게 주절의 시제 뭐가 어울린다? 현재 완료 시제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seldom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죠. 됐습니까? 그러면 seldom 앞으로 나가죠. have 따라가야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seldom have I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됐습니까? 됐습니까? since have I felt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ever로 시작해라. 그러면 I have never seen such a nice person의 뜻은 나는 본 적이 없다. 저렇게도 착한 사람을. 그래서 절대로 나는 저렇게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뭔가 강조되는, 그러니까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시키면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뭐라고요? Have I seen this nice person? Never have I seen.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다음에 My sister seldom met him in the street. 나의 여자 형제는 그를 도로에서 거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seldom 앞으로 나가고 Did my sister meet him in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도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 할 차례입니다. 지인이 맨날 탁인시처럼 있더니 뭘 많이 틀렸나봐요. 그쵸? 오케이. 셀리가 시험 통과했고 나도 통과했다죠. 그래서 셀리 passed the exam, so did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언 수영 못하고 제니도 못한대요. Brian can't swim and neither can Jenny. 좀 이따가 1, 2, 3 풀고 나서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써서 똑같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죠. 말로.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neither can he. 나는 우리 팀이 그 게임에서 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nd 뒷부분부터 and 뒷부분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리
Sally passed the exam and I did to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도 그랬어. I passed the test too. 그 다음에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either. Can't swim either. Can't either. 그 다음에 I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he can't either. He can't neither? 됐습니까? 이런 것들 중 1, 2 때 배웠고요. 중 3 때 이거 so 도치, 니더 도치를 배우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고프고 피곤하다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래서 I am hungry and tired. So am I. 위에 누가 다 중에서 be 동사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Tom 아이스크림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제니도 아이스크림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Tom doesn't like ice cream. Neither does Jenny.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마이크를 봤다고 얘기했더니 우리도 봤대요. She saw Mike yesterday. So did we. 오케이 okay, 누가 다 중에 did니까 누가 다 중에 does니까 요렇게 비동사였으니까 이렇게 도치시켜서 마찬가지로 그랬었다 마찬가지로 안 그렇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I lost the address and has she. 그렇죠. 해석하면 내가 그 주소를 잃어버렸고 그녀도 잃어버렸다. 자, 어드레스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가 주소란 뜻도 있고 연설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날 겁니다.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생뚱맞죠. 주소란 뜻을 갖고 있는 놈이 연설이란 뜻으로 쓰리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됐죠? 가볼까요?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neither is Mike. 앞에 isn't 보입니다. 또 1번 같은 게 have lost 보였으니까 has 여기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Brian은 요리를 못하고 Mike도 못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린다 to travel abroad so would I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could가. 오케이 해석하면 would like가 그 뜻이니까 린다는 해외여행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해외여행하기를 원한다. 코로나도 끝났겠다 하면 가고 싶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 not neither.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I'm hungry 그랬더니 B가 So am I. 그 다음에 A가 I must leave now 했더니 So must I죠. 뭐 이렇게 고민합니까. 됐습니까? 아니면 So have to I 하든요. 됐습니까? 나도 지금 떠나야 돼. A가 어떤 남자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B도 그 남자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A가 I don't like him 그랬더니 Neither do I.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 문제 풀이했던 걸 1번 문제에서 내가 말로 쭉 해봤었죠. 이렇게 해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부정 전체 부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부정 전체부정은 그 해석을 보고 그것이 부분부정인지 전체부정인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또는 영어 문장 써 있는 걸 보고 그게 부분부정인지 전체부정인지 전체긍정인지 이런 것들 느낌 살려서 해석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해석에 먼저 나와있죠. 둘 다 한국인인 것은 아니다. 관로하고 뭐? 부분 부정이죠. 됐습니까? 그들 둘 다 한국인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Not 뭐? Not both of them are Korean. 부분 부정에 대해서 아직 이해 못합니까?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의 의미를 먼저 문법적으로 모르겠으면 둘 다 한국인이다 하면 뭐예요? Both of them are Korean이죠. 그럼 거기다가 not을 붙이면 both 때문에 둘 다 한국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both 앞에 not이 붙으면 둘 다 한국인인 것은 아니다 하고요. 이거 다른 표현 해석은 달라지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Not both of them are Korean 하고 같은 의미 전달, 해석은 달라지지만 같은 의미 전달되는 게 있다 했죠? 그렇죠? 억지로 끄덕끄덕 하고 있죠? 모르는데. 결국 둘 다 한국인은 아니라는 건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댐이 몇 명이야? 하필이면 두 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은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속담이니까 그냥 익혀두라 했습니다. 이것도 관로하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 전체 긍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죠. 속담이니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글리터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반짝이다죠. 반짝이다인데 왜 반짝이는 됐죠? 이 대시 뭐한 놈이라서? 아, 겉 만드는 대시입니까? All 뒤에 생략된 건 뭐예요? All 자체가 그냥 어떤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hat 대신에 그러면 사물이니까 which 쓸 수 있겠죠? All which glitters 왜요? 선행사가 all이니까 됐습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고 glitter가 반짝이다인데 선행사 all이 단수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지금 does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관로하고 전체 부정이죠. 그러니까 none of them are good custom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them이 두 명이야 세 명 이상이야? 세 명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네 만약에 고객이 두 명인데 둘 다 좋은 고객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면 Neither of them are 좀 많이 바뀌네. Neither of them is a good customer. 둘 다 좋은 고객이 아니다가 되겠죠. 여기는 여러 명이라서 none of them 썼고요. None of them은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 돌아가서 하고 같은 문장은 뭐예요? 둘 다 한국인은 아니야. 그러면 둘 중 한 명은 결국 한국인이란 얘기잖아요. 결국 부분 문장 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야? Either of them is Korean. 됐습니까? 해석은 물론 다릅니다. 얘 해석은 둘 중 한 명은 한국인이다. 위의 문장 해석은 둘 다 한국인인 건 아니다. 근데 전달되는 의미는 결국 비슷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배열하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배열하면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 이거 해석시키면 희한하게 하는 애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뭔 뜻이야 이거 해석하면? 자, 얘 한번 없다 쳐볼까요? 너희들 둘 다 애 같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앞에다가 얘를 넣었어, 이 사람들아.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다! 둘 다 애 같지 않다 하면 전체 부정이게. 야, both 앞에 not을 넣었어. 둘 다 애 같지 않다 해볼까? 야, 니들 둘 다 애 같지 않아. Both of you are not like children이죠, 이거. 그 표현은. 야, 둘 다 애 같지 않다 그러면 그건 뭐 전체 긍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잖아. 근데 뭘 여기다가 not을 넣어야지 전체 부정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넣었어. 내가 이거 이 부분 설명할 때 해석할 때 얘기했어. 제발 해석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스 쓴 거 보니까 여기에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몇 명인 거야? 두 명이지. 보스인데. 보스잖아, 보스. 뉴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백만 명일 수도 있죠. 근데 보스를 썼어 이 친구들아.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두 명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분부정 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애 같지만 다른 한 명은 애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부정이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너희들 둘 다 애 같은 건 아니야. 한 명은 어른스럽네 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좀 더 갖고 놀아봐야 되겠다. 그럼 both of you are not like children은 너희들 둘 다 애 같지 않던데 이거는 뭐 됐으니까 전체 부정됐죠? 네. 그러면 both of you are not like children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both 쳐다보고 얘기해. Neither of you are가 맞아요.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나는 그 사람 말에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다. 동의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다겠죠. 그래서 I do not always agree with him. Not always 했으니까 Not always 만들었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단 완성하면 You, No, None of them 해석이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죠. 그러니까 얘는 관로하고 전체 부정.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넌 쓴 거 보니까 세 명 이상인 것 같아. 근데 네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전체 부정. 그럼 여기에 no 있잖아, no. 그쵸?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표현이 You don't know any of them 이잖아요. 그래서 not any는 no. 지금 배우는 파트가 어떤 점이 특징이냐 했냐면 내가 여러 이 지금 배우는 특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이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결코 어려운 문법은 아니다 라는 얘기 첫 번째 했었어. 뭐 동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찌끄레기 문법이다 이랬어. 그리고 뭔 얘기에서 했었냐. 이거 중3 2학기 때 배운다 주로 그쵸?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중3 2학기 때 니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쵸? 중3 2학기 때 시험도 빨리 끝내고. 그쵸? 보통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때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치? 그쵸? 근데 중3 2학기 때 배우니까 언제? 그쵸. 고1 때 검증받겠죠. 됐습니까? 고1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는 긴 시간 공부하면 안 돼. 어? 고등학교 때 영어는 긴 시간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누가 영어를 3시간, 4시간 붙들고 있나? 미쳤어. 정신 나갔어. 딴 거면 공부 안할 거야? 수학 안 해? 어? 사탐, 과탐 안할 거야? 어? 학교에서 하는 뭐 시상식 같, 아니 뭐야, 대회 같은 거 준비 안할 거야? 어? 해야 될거 아니야. 영어를 어떻게 3시간, 4시간 붙들고 있을 건데 도대체. 어? 간만 유지하는 간만. 단어 빡세게 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법 그때도 뭐, 아, 이게 관계대명사다! 이러면서, 아, 이게 주격이다! 생략 안 돼! 그러고 있을 거야? 어? 이게 도치구문이다! 도치구문이니까, never have I seen이 돼야지, never I have seen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럴 시간 없어. 됐습니까? 지금 다 끝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뭐라. He doesn't want any of them. 그래서 그는 원하지 않죠. 그것들 중그 어떤 것도. 여기 문제에 딱 있네. 여기 뭐 보여? Not any 보이죠. 그러니까 he wants none of the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Not any, no로 바꿔놨네요. 그 다음에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 여기 is 다시 한번 새기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몇 명인데? 두 분인데 두분다 살아계시지 않다. 됐습니까? neither of니까 이거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은 여기 갑자기 are로 바뀌었다는 걸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미안. 그렇죠? Both of her parents are dea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고 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neither of도 됐습니까? neither of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잉? 칼질하랍니다. 누가? 이런 문장은 칼질하기 좀 어색해. 좀 관로나 하자. 그래서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관로하고 뭐? 그렇죠. 부분부정이죠. 그럼 여기에 every 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엔 not every food looks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럼, 북에 대한 얘기 좀 해봐. 그, 문법적인 얘기. 북은 셀수 있고, 단수 명사지. 그럼 푸드는. 그래, 셀수 없는데. 그러니까, not all food looks delicious 하셔야죠. 무슨 every야. All book books money. 됐습니까? All money가 된다는 얘기는 all food도 된다는 얘기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였으면 뭐라 그랬을까? looks delicious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ll food looks delicious 했으니까 all 때문에 뭐가 됐다? 전체 긍정이 됐으니까 그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라고요. 됐습니까? 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not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전체 부정으로 바꿔서 음식이 몽땅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All food doesn't look delicious가 되겠지. 그러면 전부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표현은 다른 표현은 뭐냐? No food looks delicious 해도 되겠죠. 그것도 전부 다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All food looks delicious는 전체 긍정, No food looks delicious는 전체 부정. 네. 됐습니까? All food doesn't look delicious도 전체 부정. 그 다음, 나는 그들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다 갈로하고 뭐라고 할래? 그렇죠. 좋아하지는 않는다 였으면 부분부정이야. 근데 둘 다 안 좋아한다니까 이건 전체 부정인데 하필이면 이런 말 넣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 보이니까 I like neither of them. 됐습니까?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 갈로하고 뭐? 부분부정이죠. 그러면 이게 항상은 아니다니까 not always 를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Does not always, not always look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의 생략과 그 다음에 뭐 공통 부분의 생략할 때는 to 부정사에서 to만 남아있는 것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의 to는 부사절, 부사절의 주어 플러스 비동사, 동일한 주어라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고 if it is necessary 같은 경우에 it is가 공통된 주어는 아니더라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래서 they went to the park and played soccer. 그렇죠. 그들은 공원에 갔고 축구했다죠. 밑줄 그래? 다음 2번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밑줄 껐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생략하면 되겠죠. Judy is good at math, but I'm not. 반복된 부분의 생략이죠. 1번 문제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3번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I will give you a ride. Want me to? 여기에 give you a ride 밑줄 껐죠? 그러니까 give you a ride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얘 대부정사 2까지는 살아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차 태워줄게 이 말이죠. I give you a ride. 만약 네가 내가 널 차 태워주기를 원한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 되살려라. 준비됐나요? 그래서 my cat is bigger than my's cat is. 맞잖아. My's cat, my cat is bigger than my's cat is까지 써야죠. 에? 그래요? 10은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내 고양이하고 마이크 소유의 고양이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다음 2번 준비됐나요? He English well, but I don't speak English well. 됐습니까? 그는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못해. Don't 뒤에 speak 쓰진 않겠죠. He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시작. Some boys went to the theater and others went to the lake. 하다 말아 이 똥개들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 보면 뭔 얘기할 것 같죠? 여기에 병렬 구조는 some
others죠. Some others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아이고 색깔이 같네. 이런 느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는데 됐습니까? 그 중에 한 30명은 극장 갔고 한 20명은 호수로 갔대. 얘기 안 한 부분도 남아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50명이 있었는데 30명은 극장 갔고 20명은 호수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Some boys went to the lake a theater and the others to the lake 해야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데 뭐 극장이나 호수 말고 딴 곳에 간 애들도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귀찮아서 생략이란 얘기고요. 더가 있으면 애들이 간 장소는 몇 군데밖에 없다? 두 군데밖에 없고 몇 명은 극장 갔고 나머지는 싹 다 호수에 갔다. 정보가 더 하나 넣었을 뿐인데 전달되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뭐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이니까 얘는 부사 절 부분이죠. Although old he is quite strong. 해석하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꽤 강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알죠? pretty라든지 또는 fairly. 근데 fairly 처음 소개합니다. fairly strong. 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fairly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얘와 관계 있는 게 뭐처럼 보여? fair로 보이죠. fair 하면 공평한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fairly는 꽤란 뜻입니다. 관계가 없네요. 오케이. 뭐 오늘 날씨가 꽤 흐려. It's fairly cloudy. 공평하게 흐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꽤 흐리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것도 준비.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 양보의 부사절이고 올드한 사람과 스트롱한 사람이 동의인이라서 날려버렸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이구 이렇게 생겼네.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 생략하면 when questioned he answered quietly. 됐습니까? 해석하면 뭐예요? 그가 질문을 당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케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퀘스천이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질문하다잖아. 근데 여기에 수동태로 생겼네. 질문 받았다란 뜻이고요. 질문 받았을 때 when questioned he answered quietl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형태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번 기말고사에 있는 거 뭐? 분사랑 관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얘가 아니고 when he was questioning이면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는 거다? 그가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을 당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수동태로 했으니까. When questioned. 그 다음에 뭐 I was 하고 I 하고 같죠. 그래서 생략해서 읽으면 while in Italy I visited the Colosseum. 됐습니까? 내가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나는 콜로세움을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동일인이라서 두 가지 조건 만족해서 생략. 됐습니까? 부사절이며 동일인. 부사절이며 동일인, 부사절이며 동일인.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을 되살려서 다시 써라. If it is possible, I suggest that you should postpone your departure. 그렇죠? Departure의 반대말은 arrival이죠. 그렇죠? 그럼 departure의 뜻이 뭐야? 출발. 예.
잠깐 기다려봐. 그럼 arrival의 뜻은 도착. arrival의 동사형은 arrive. 그러면 departure의 동사형은 depart. 됐습니까? 출발하다겠죠. 출발. 아까 네가 뭐라고? 네가 얘기했던 그게 그거잖아. 떠나는 게 출발 아니야? 어? 공항에 이렇게 가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빠이빠이 하는 게 어라이벌이야, 디파처야? 디파처. 디파처. 나가 떠나니까 디파처잖아.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공항에 보면 게이트에 디파처라고 써있는 게이트가 있고 어라이벌이라고 써있는 게이트가 있어. 응?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누구 마중가래? 어 누가 어 외국에서 오니까 그럼 난 디파처라고 써 있는데 해갖고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만 서 있어봐라. 됐습니까? 어 13번 게이트라 그랬는데 13번 여기 써 있는데 13번인데 디파처야. 그 앞에서 누구 누구 환영 앞만 서 있어봐라. 사람들이 그거 써갖고 들고 있으면 어 여행 가방 질질 끌고 거기로 나가면서 전부 너 보고 웃을 걸.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친절한 사람이면 어라이벌이라고 써있는 대로 가라고 가르쳐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포스트폰의 뜻은, 자 포스트폰은 사실 만나본 적이 있어. 언제 만나봤냐? 아유 발꼬랑이 지독한데 돈은 많은 애 만나려고 약속 잡았더니 만나는 거를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쵸? 만나기 싫잖아. 시간 약속은 잡았는데 만나기 싫으니까 포스트폰 미팅임 한다 그랬어. 어 그래서 뭐하다? 미루다. Postpone meeting. 여기에 어차피 중3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할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지금 좀 얘기할게요. 아, 다 설명하고 나서 하자. 그래서 일단 해석하면 만약 가능하다면 나는 뭐 한다? 제안한다. 네가 너의 출발을 뭐야만 한다? 미뤄야만 한다는 점을. 됐습니까? 가능하면 아, 난 충고하는데 난 제안하는데 출발 좀 미뤄야 되겠는데?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뤄봐. 됐습니까?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If postponing your departure is possible. 너의 출발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ough he was defeated, he remained a brave man.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하면 비록 그는 패배했지만 그는 용감한 사람으로 남았다. 됐습니까? 용감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비록 패배당했지만. 그러면 defeat의 뜻은 패배시키다. 됐습니까? 무찌르다. 이기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그런데 오 defeated가 있는데 해석하니까 비록 무찌름을 당했지만 이니까 패배했지만이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defeat 무치르다 보니까 어 defeated 있으니까 아 뭐 그 사람이 승리했단 얘기구나. 승리하는 걸 당해버렸어. 그럼 진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다른 문법.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했어. 그렇죠? 네가 너의 출발을 미뤄야만 한다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아 예 들어오세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얘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얘가 아 뭐 아무데나 앉아서 기다려 있지 말고. 자 내가 제안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려. 아니 얘 이걸 할 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앞에서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제안한 다음에 네. should 중일로 되돌아가 볼까? should는 뭐 하는 조동사야?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조동사잖아. 제안하거나 충고하는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벌써 뭐의 의미가 담겨 있냐면 should의 의미가 담겨 있어. 어, 없어도 돼. 아니 생략이란 문법은 아니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채권에서 잠깐 보고 있어. 수업 준비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럽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까? 만약에 내가 충고하는 대상이 유가 아니고 히라 치자. 그럼 난 제안한다. 그의 출발을 미뤄야만 한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뭔 일이야? 잘 봐.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응. 자, 이게 왜 되는지 볼까? 자, 읽어봐. 자, 시작해봐. 시작. I suggest that he should postpone his departure. 어, 선생님, departure 스펠링 틀렸는데요? 영국식은 이렇게 쓰겠던데. 됐습니까? 자, 어쨌든 내가 왜 읽어보라고 시켰냐? 길잖아. 그렇지. 네. 길어서 귀찮아 죽겠어. 네. 게다가 얘 뜻은 누가 담고 있어? 여기 벌써 들어있다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냐? 이게 돼.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일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일리한테 맨날 그래. 야, 이 세상에 희고가 어딨어 이럽니다. 어? 근데 좀 이따 되는 건 아직 안 가르쳐줬는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희구가 어딨냐고 좀 이 새끼야 이런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알아요. 그게 이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쨌든 오늘 다 풀이 못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 아니에요. 다 했잖아요. 아, 다 한 거예요? 네. 와호! 시험이다. 아니, 아니, 귀한 사람 좀 어? 아니? 뭔 소리야. 시험 제일 준비해줬어.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